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역성장했지만 연간 성장률은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. 한국은행은 2022년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.4%로 집계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.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2020년 2분기 이후 2년 6개월 만입니다. 다만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는 2.6% 성장했습니다. 이는 한국은행 전망치와 부합하며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한 것입니다.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2분기와 3분기 살아났던 민간 소비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.